아이디어도 다 떨어지고 그냥 대충 인트로 해야겠다. 인바디를 처음부터 사용하지 않아 86kg 올때 기록으로 비교한다. 근육량이 2.1kg 날라갔다. 원래 이렇게 근육이 많이 날라갑니까? 잡아 매달려. 몇 년 전에 신림동 고시촌 보증금 50에 월세 18짜리 살다가 500에 35 반지하 투룸을 거쳐 지금은 1000에 63룸에 산다. 근데 뭐 어쩌라고. 고시촌에서 경찰, 공시 준비한 친구들 연락이 오더라. 정말 모든 걸 절제하고 열심히 했는데 한두 문제 차이로 떨어졌단다. 그렇게 노력하고 있는데 요즘엔 너무 힘이 빠지는 게, 그렇게 열심히 해서 직장을 얻더라도 서울에 집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본인들이 평생 모아야 할 돈을 한순간 손에 쥐는 걸 보고 노력하는 것에 대한 혐오가 생길 지경이라고 말한다. 그래서 할 수 있다, 노력해라, 노력해라 라는 말이 청춘들 그리고 30대 직장인들한테 무책임한 말이 아닐까 생각한다.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제보다 1초만 더 매달려보자고, 계속 칼을 갈자고, 신나게 가라, 기회가 왔을 때 사용할 수 있게. 저런 멘트 뒤에 바로 간짬뽕을 섭취하게 돼서 들릴 말씀이 없습니다. 너무 먹고 싶었다. 뜨거운 물 붓고 3분 정도 지나면 살짝 설익어 있다. 이때가 가장 맛있는 상태다. 몸에 해롭고. 소스는 조금도 남지 않게 짜낸다. 섞어. 아왜 이러는데 진짜. 한 번씩 보면 참치국물 빼고 먹으라는 말씀들이 있는데, 아 진짜 국물을 왜 뺍니까? 하지마, 하지마. 진짜 하지마. 나 진지하게 말할게. 진짜 하지마라. 이야, 68kg. 다리 쫙 펴라. 확실히 다리 딱 접어 올려. 다리 벌려서 올려. 오늘은 방명문 시공을 들어간다. 고양이 키우는 집에서 많이 일어난 사고가 고양이가 방충망에 매달리다가 그대로 방충망과 함께 추락하는 경우다. 뭘 봐. 일단 방묘문 시공 전에 방충망이 뚫린 곳부터 보수해준다. 나와. 아니 나오시라고. 바람으로 먼지를 제거한다. 준비물은 철망, 케이블 타이, 고양이 발톱 깎기. 시공 끝. 너 왜 웃어 하니? 달마시안 두 마리, 껌흰 하나. 제가 다른 새끼구나.
제가 말라가지고 밥 줘야 되는데. 이거 먹어. 쓰레기 먹어. 일로 와. 경계심이 엄청 많네. 너 그만 먹어. 응? 엉덩이 냄새를 왜 맡는데? 엉덩이 치워. 참치보다 이게 더 맛있나 보네. 살짝 먹어 이거. 쟤 밥을 줘야 되는데 쟤가 아예 못 먹고 있네. 이걸 어떡하지? 오! 야, 발톱 쓰지 말라. 너 여기 산고양이라서 발톱 독하다고. 아, 이 새끼들 진짜. 쟤는 엄마 아빠가 없나? 야, 그 먹게 내버려둬 그냥. 계속 먹으려고 앉아있네. 뭐 없어, 뭐 아무거나 이거 정해다 핥아 그냥. 야, 자꾸 얘는 좀 더러운 엉덩이를 자꾸 받아야 되네. 야, 네 발톱 쓰지 말라니까. 그때 피 나가지고. 발톱 좀 쓰지 마. 이 표정이 위험한데. 어슬렁. 발톱 쓰지 말라 했다. 야야야 아!